안녕하세요, 황커TV 황컴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전에 예고해드렸던 구독자 이벤트 발표 영상이고요. 이 구독자 이벤트 발표 영상 이후에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더 할 겁니다. 그거는 영상 마지막에 이벤트 품목을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은 아직 구독자 추첨은 안 했습니다. 포장 먼저 해놓은 상태로 구독자 추첨을 할 거니까 영상 더 끊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파손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뾱뾱이만 씌워가지고 운송장 붙여가지고 바로 배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 IP타임의 무선 랜카드 같은 경우는 바로 배송할 경우에는 또 파손 염려도 있고 박스가 이렇게 크게 나가면 또 박스 되게 큰데 기대했는데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있네 이래버리면 기분 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딱 크기에 맞게 해드릴게요. 배송은 착불로 보내드리고 싶지만 제가 부담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박스 제작은 빠르게 할게요. 바로 그냥 보내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손편지까지 같이 작성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황커TV입니다. 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커TV입니다. 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하게 이벤트 당첨 품목을 보내드립니다. 혹여 중고 나라에 대파실 경우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황커T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잘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같이 손편지 처음 썼는데 다시 썼습니다. 요거를 다섯 장은 더 써야죠. 이렇게 5장 다 작성하였습니다. 예쁘게 접어서 박스 모양이 좀 안 예쁘긴 한데 그래도 박스는 버리실 거잖아요. 네, 잘 사용해 주시라고. 택배는 한진택배로 갑니다. 포장은 이렇게 다 했고요. 그리고 댓글로 너무 칭찬을 해주시고 기분도 복돋아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벤트는 2차 또 같이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 준비는 다 했으니까 당첨자 발표부터 바로 가시죠. 뿅. 지금 시간이 2시 28분이에요. 바로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추첨 프로그램은 뭐 프로그램 같은 건 아니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일일이 복사 붙여넣기로 해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무상 랜카드부터 할게요. 후원만 바로 넣으시고 딴 건 없네요. 이벤트에서 제외되셨습니다.
이분은 어제 저녁에 뭐 늦었다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댓글 달아드리면 이제 해드린다 했는데 따로 더 안 해주셨어요. 이분도 없네요. 네, 뭘 받고 싶으신지를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추첨을 합니다. 한강님도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너무 칭찬하시는 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감동 오늘 장패드 랭카드 까지 총 무선 랭카드는 14명이에요 이제 무선 랭카드는 이제 두 분이니까 당첨자 수 두 명 넣고 추첨! 아 축하드립니다. 조크 구미님하고 송민숙님 이분은 따로 제가 메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적어놔야죠. 까먹지 않게. 무선 랭카드 당첨자 조크 구미님하고 송민숙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장패드 추첨 갈게요. 장패드는 좀 많습니다. 또 일일이 다 지워서 복사 붙여넣기. 캡틴님 장패드, 온케인님도 장패드, 이동준님도 장패드, 이분도 랭카드, 이분은 땡 장패드, MM킴님 장패드, 한남자님도 장패드, DSD님도 장패드, 루비님도 장패드, 홍성우님 화이팅! 장패드 갔어! 아유 감사합니다. 오공님도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패드. 그리고 이분도 무산랭카드 무산랭카드. 샌디님도 무산랭카드였고 짬마님 장패드. 리언님도 장패드. 달리 엄지님도 장패드. 문푸르님도 장패드. 하루살이님도 장패드. 빽빽고리님도 장패드. 파이팅님도 장패드. 장패드 받고 싶습니다. 파이팅. 구독자 많이 늘어라. 감사합니다. 마리아님도 장패드. 황코TV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기 한 명 늘었사옵니다. 홍보도 할게요. 장패드 받고 싶어요. 저도 고마워요. 김영태님 장패드 신청합니다. 앞으로 컴퓨터 관련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님도 장패드. 여기까지입니다. 총은 응모자는 18명이고요. 감청자는 19명이네요. 감청자 수는 3명. 보시면 지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추첨! 네, 온케이님, 리오님, DSDS님 축하드립니다. 적어놔야죠. 네. 장패드 온케이 리오 DSDS님 세 분 이렇게 해가지고 요분들은 이렇게 개별 연락 드릴게요. 그리고 댓글에다가도 제가 당첨 축하드린다고 달아드릴 거니까 꼭 메일 확인하셔가지고 메일 답장해 주셔야지 제가 주소랑 연락처 적어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찾아오시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아이디는 보여주셔야 되죠. 두 번째 이벤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상품은 키보드입니다. 키보드고요. 뭐 대양 케이스 만드는 대양 케이스라는 회사죠. 거기서 제공한 이제 거기서 주신 건 아니고요. 예. 그 제품의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상품을 한번 보여드리면 개봉하면 이렇게 나와요.
불을 꽂으면 이렇게 예쁘게 불도 들어오고 아마 펑션키랑 해가지고 숫자 눌러서 아마 그 색깔도 조정하실 수 있는 키보드 같아요. 예쁘게 꺾여 있고 엔터. 오, 기계식 소리가 나네요. 요거 키보드 두 개 드립니다. 두 개 다시 예쁘게 담아놔야죠. 그리고 두 번째 품목은 AMD의 잠패드입니다. 이쁘죠? 이것도 총 3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이렇게 5개의 품목, 또 구독자 이벤트 신청 또 진행하니까 또 이번 영상의 댓글란에 받고 싶은 물건하고 메일 주소 그리고 응원하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하고 구독은 필수죠.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고 댓글 다는 사람 분명 있었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이거 영상 편집하고 올리자마자 CPU랑 메인보드 수리하는 영상 같이 준비했어요. 빨리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이때 또 당첨자 발표해 드릴 테니 또 좋은 물건 있으면 또 많이 이벤트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들어가세요.